내가 사는 그 동네 오늘도 지각쟁이에 할머니 또 날 혼내. 10분은 걸어야 나오는 맛있는 보물창고 슈퍼마켓. 시간에 지나간다 지나간다. 자, 일단 여기까지 잠깐만요. 지나간다. 자, 들어볼게요. 박자 맞추기 힘드네. 쉽지가 않다. 예, 맞아요. 슈퍼맨 테마. 이 부분에 예. 딴딴딴. 이 부분 완전 메인 테마로. 그럼 저 동안에 저거 나오는 동안에 뭐 하는 거야? 아, 형님 오셨어요? 형 그러면요. 예, 저기요 준비를 한 게 몇 개 있어요. 몇 개 있어요. 예. 아, 리듬을? 저희가 형 그 얘기 그때 들으면서 노래를 몇 개 뽑아왔어요. 그래서 한번 들어보실래요? 비가 막 내리는 거죠, 여기서. 비가 막 내리는데 거기서 핫 둘, 핫 둘 뒤에서 이게 뒤에 써있는 거 핫 둘, 핫 둘 뽑으시면서 근데 좀 끝난 거 있어요, 하루가. 그럼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. 랩을 하는 거예요. 요거는 저희가 한번 딱 생각을 그때 형이 잠들기 전에 1분. 1분. 네, 그 1분에 포커스를 맞춘 그 1분이라는 시간에 수많았던 생각이 있었다. 나 1분에 그 너가 사고가 났을까? 내가 싫었던 걸까? 그 제목이 1분이에요. 장근아, 네. 제일 아껴놨던 게 있잖아. 제일 아껴놨던 거. 어제 뭐냐? 있잖아, 가지고 있는 거. 이걸 안 맞춰 이번에. 그 전에 네. 봐봐. 네.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게 봐봐. 뭔지 아니? 아니 옷이라고 쳐. 그러면 내가 집에 옷장문을 딱 열었어. 장근아. 네. 그러면 내가 안 입는 옷을 주게 된다.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. 네. 그거는 선물이 아니야. 맞아. 그 진짜 좋은 사람은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을 주잖아. 그게 선물이야. 근데 헌들어지잖아. 아까운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걸 달라고. 제가 창문을 주면서 되게 기분 좋게 드려야 되는데 아 이거는 어디 가면 진짜 좋은 고기 진짜 좋은 주인 만나서 고기랑 게 그런 거거든요. 옷이에요. 옷 마음까지 가수가 입는 옷인데 잘 맞는 옷인데 이건 어디 가도 잘 맞는 옷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형한테 꽉히진 않을까. 진짜 어디 가면 진짜 패셔너블하다고 소리 들을 텐데 그래서 꼭꼭 숨겨놓고 싶었어요. 그래 예. 답답해요 이거는. 제목이 답답해. 예. 예. 앞에 나레이션은 좀 나레이션인데 형이 그냥 호동해. 호동해 어린 호동이한테 하는 거. 호동아, 뭐 잘 들어봐. 네가 그때 넌 참 바보 같았어. 그래서 정말 네가 너무 답답해. 여기서 랩을 하시네. 먹고 싶었던 돈가스 아해 내가 먹여줄게. 야, 이거 같은데. 똑같이 답답해. 네가 내 곁에 없다는 게 너무나 답답해. 그래가지고 이 노래는 진짜 형이 살릴 수 있는 노래예요. 진짜 답답해. 한번 해보실래요? 들어가서? 나레이션만? 네, 이것만 한번 해보시고 이게 느낌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형이 한번 느껴보세요. 이게 애기 목소리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낼 거거든요. 박자는 굳이 안 맞추셔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. 야, 강호도 가서 얘기해. 좋아한다고 그래. 만나자고. 사귀자고. 바보야, 등치 산만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야. 남자는 한 방이야. 빨리 가. 오케이. 자, 형 한번 애기 목소리 한번 내보세요. 그냥. 아니 내 목소리 줘가지고 기계로 만져야지. 내가 어떻게 애기 목소리 내노? 네, 아니 형 그냥 편하게 하시면 편하게 돼요. 하세요. 사투리로. 네. 애기스럽게. 네, 들리시죠? 이렇게 목소리가 바뀔 거예요. 나 뚱뚱하다고. 여기 중간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. 어? 그럼 뭐 만났으니까. 남자는 한방이다. 빨리 가라. 하면은.
준비 안 됐는데. 에, 에, 에. 그럼 그 마지막 파트만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. 그렇지. 네.